이런 촬영 정보나 중요한 자료들은 보물창고 아니면 주요 행사에 들어있어요. 주요 행사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세미나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피추를 추는 춤 라이팅 댄스가 조금 전에 거기서 그 라이팅 댄스가 나오던 카테고리입니다. 보물창고에 들어가도 뭐 이것저것 볼 만한 게 많은데 요 최근에 촬영한 것들도 저희가 그다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일을 다 처리를 못해서 지난 일요일 날 나가서 촬영해온 사진도 무척 좋은데 아직 못 올렸고 그다음에 뭐 옛돌 사진 저기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도 좋은 게 많은데 아직 못 올렸어요. 준비되는 대로 올릴게요. 벌써 한달 지났네요. 자, 오늘 그 공부할 사진들을 좀 대충 몇개 열어볼게요. 그냥 여기 내가 그 카테고리 폴더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사진도 공부는 해도 좋겠네요. 이거 저기 그 스트로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옛날 우리 집이에요.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었어요. 그때 우리 집이 이럴 때 제가 여기다 일일이 스트로브를 터트려 가지고 이런 괴상망측한 사진을 만들었고 달은 나중에 합성이 아니고 촬영을 한번더 해준 겁니다. 다중 촬영을 한 거죠.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요번 성남에서도 요와 비슷한 사진을 촬영은 해내겠지만 성남에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가지고 한번 하려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장소 안녕하세요. 찾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번에 장소를 대충 찾아왔는데 굉장히 큰 엄청나게 비싼 라이팅, 그러니까 현존하는 라이트에선 최고 밝은 야간 라이트로 써야만 이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라이팅을 주제로 한 말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난번에 파우더 사진이 대충 실패했는데 완전 실패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좋은 사진까지는 못 만들어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트로브로 쓸게 아니라 조명을 엄청난 걸 빌려다 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적절한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그때 이런 사진들이 만들었을 거예요. 이 사진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설명할 건이 사진이에요. 이런 사진도 그날 하게 돼요. 하게 되기는 이런 사진요. 이거는 지금 멀티 다중 촬영한 거죠. 요거는 그 펜라이팅 한 건데 요 사진도 해볼 생각입니다. 예, 펜라이팅을 작업한 거를 그 반전시켰더니 이렇게 아주 무척 재밌는 사진이 나왔네요. 원래는 이 사진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. 까만데 요게 하얗게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. 자, 이런 라인을 이거 그림을 잘 그려놨길래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본 거예요. 자기네 교회 그림을 이렇게 그 무대 쪽에다 그려놨더라고요. 그리고 요번에 해볼 만한 사진이 또 요겁니다. 요거는 지난번에 그냥 이렇게 옵션으로 해봤더니 사진은 좋은데 우선 여기 헝겊을 이은 자리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헝겊을 이렇게 벽처럼 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그 요철을 못 만들어 내겠더라고요. 근데 요번에는 아예 벽에다 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다 뒤집어 씌우고 한쪽에서 땡겨주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 낼 건데, 누더러는 이미 그 작업을 아주 오래전에 2009년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사진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. 아, 참, 그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릴 걸 그랬네. 이거 산영사진연구회라고 그 우리 사진방송 전신이죠. 그 여섯 번째 사진전이네요. 그 사진전 요때 이 사진전이 대박을 내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계에 널리 알려졌고 잡지사에서 저를 이렇게 모셔다가라고 말해도 될래나? 뭐 어쨌든 필진으로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간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마음껏 글을 써가지고 요걸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. 글을 너무 파격적으로 함부로 써가지고 뭐 사진계가 하여간 들썩들썩했고 그때는 뭐 비난의 초점이 되고 그랬는데 요 사진전을 하는 게그 계기가 됐었던 거예요. 사진전 한번 하면서 그렇게 히트치기도 쉽지는 않은데
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죠. 그때 우리나라 사진의 어떤 판도를 바꿨다? 뭐 이래가지고 이단화가 되는 계기가 돼요. 사진이 이게 이거 저 시화 매립지 이런 데서 촬영한 거예요. 그 바닷가에 가면 흔한 장면이죠. 이렇게 바다를 메우면 비가 오고 그러면 이렇게 깎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줄리앙이라는 석고죠. 석고를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이거 동화 살롱전에 아마 입상한 사진일 거예요. 요 사진 보여드리려고 차렸어요. 이 책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. 이거. 근데 기왕 책을 몇, 책에 있는 사진들을 몇 점 복사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죠. 요거는 이제 고양이가 그 앞내를 맡으면 이렇게 막 천방적쭉 뛰어다닌다 그러더라고요. 평상시엔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앞놈이 지나가면 여보세요? 여 거기 잠깐 계세요. 여보세요? 그 암놈을 따라서 수컷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를 그 순간에 기다렸다가 스트로브를 쳐,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는 순간을 스트로브를 쳐가지고 뛰은 사진이에요. 찍은 사진이에요. 스트로브는 이렇게, 이렇게 그 모든 동작이 멈추는 장점이 있고 야간에 밤에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밤에 촬영해낸 거죠. 요거는 금상 받은 사진인데 여기 그 양평이에요. 양평 그 지금 고속도로 나기 이전에 옛날 강변 끼고서 구도로 있잖아요. 그게 산수유가 핀 것을 역광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을 보고 이분이 일부러 며칠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빛이 될 때까지 아주 여러 번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촬영해냈고 마침 그 구도로로 하얀 자동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다른 나중에 합성해서 넣었어요. 그렇게 해서 금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요번에 그 오늘 공부가 끝나면 이런 역광사진에 대해서 사물을 보는 방식을 깨우치게 됩니다. 그 역광사진을 볼 줄 알면 이렇게 아주 재밌는 사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. 배경은 까맣고 어떤 산수유만 딱 떨어진 이런 사진에 요건 하얀색 차기 때문에 나왔지 검은색 차나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나와요. 같이 까매져요. 자, 요 사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